면접본 싸려 가연이 얘기해줄까? 졸라 웃겨 이것도. 나는 제가 포토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방송 켜기 전에 넘어가는 포토샵도 제가 해준 거야. 포토샵으로 피자도 사람을 만든다며. 피자 한 조각으로 여자 만들 수 있어. 아 진짜? 아, 왜 자꾸 왜 잡음을 넣어 옆에서? 우리 방송하는데. 어, 네. 나가 이끄라. 나가 이끄라. 나가 이끄라. 나가 이끄라. 네. 그리고 그 포토샵으로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대. 나가 이끄라. 나가 이끄라. 무슨 얘기야? 아니 나가 이끄라. 나가 이끄라. 어 나가 이끄라. 그러는 거야. 근데 사진이 띵띵띵띵하고 네 장이 왔어. 면접 보고 싶다고. 그럼 너무 이쁜 거야. 어머 유리 빰때기도 때리게 생긴 거야. 사진으로 봤을 때. 뭐? 어, 사진 4장이 다 그래. 어머 연예인이다. 어머 웬일이야. 막내 티온데 연예인이 온다면서. 어 내가 진짜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랬어. 그 면접 날짜를 잡고 면접을 오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얼굴에 성형을 때리고 있었는데도 나왔어 가게를. 그러고 있는데 만나기로 한 시간에 입구에 누가 들어오는데 아주 보험회사 아줌마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난 설마 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저희 그 손님인 줄 알고 혼자 오셨나요? 그랬더니 아 저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거. 무슨 면접이야? 그랬더니 저 아까 전화 언니 드렸던 그 가연이라는 거야. 그래 내가 잠시만요 이러고 내가 사진을 봤어. 이분 맞죠? 맞대. 그래가지고 일단 내 면접은 와야 되니까 막 왔으니까 처음 얘기 원래 이제 이 사진 그 사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일하는데 조건이 다 틀려요. 이게 뭐 유리가 받는 혜택 가게에서 받는 혜택 뭐 꽃자가 받는 혜택 각 아가씨마다 다 정해져 있어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얘가 받는 혜택 정도로 받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막내들이 받는 혜택을 받기로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 약간 근데 겪어보니까 내가 착하잖아 그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노력하면 이뻐지겠다. 진짜 포토샵 무섭는 거야 이거 여러분. 씨발 포토 아니 저는 가연이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손님인 줄 알고 와가지고 어머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근데 머뭇머뭇 거리더라고. 이쪽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네 그게 아니고 저 뭐 실장 언니 뭐 몰라 얼버 부리는 거여서 우리 실장 언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언니 이러면서 했는데 난 그걸 모르다가 우리 다른 대기실로 이제 언니가 불러서 가서 봐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면접 보러 왔다는데 아 근데 맨 처음에 저 목소리가 여자 같아가지고 난 여자 손님인 줄 알았어요. 좀 등치도 있고 왜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왜 아주 보험회사 아줌마 어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진짜 남자분들 진짜 여자 사진만 보고 아 이쁘다 씨발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와 포토샵이 진짜 그래서 뭐 세상에 다리를 얼마나 늘려놨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다리를 얼마나 여수뷰도 이만큼 늘린 느낌이야. 그리고 몸도 이렇게 착착착착착 몸도 반토막 내놓고 얼굴 그것도 큰 얼굴도 세상에 반토막 내놓고. 아 근데 사실 가연이가 이 이목구비가 예뻐가지고 사진 찍고서 이 이목구비만 딱 찍어놓으면 예뻐요 맞죠? 이목구비 예쁘잖아 사실.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할지 몰랐지. 근데 이름도 잘해. 어 이름 잘하죠. 내가 지금까지 일을 시켜본 막내 중에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죠? 일은 정말 잘해.